안녕하세요, 수비입니다. 오늘은 이 직장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는 스토리브리지 미치고요. 브리즈번 강변에 있어서 사람들이 뷰가 좋아서 좀 많이 찾아오세요. 뭐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천천히 상황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중국인 히로. Say 수비야. goodbye to 수비. See you, 수비야. Tom, say goodbye to Subi, You Tom. make me very sad, 수비. No. Goodbye. 이 사람은 중국인 샘. Hello. Say goodbye to Subi. Goodbye, 수비. Sayonara. Sayonara. It's Japanese, man. Yeah, I know. You Japanese, right? No, not yet. Subi! Say goodbye to Subi. Bye, Subi! Thank Don't you. leave us. Bye, Subi. Don't come back. See you soon. 여기는 비어 가든이고요. 뭐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고 보통 라이브 음악 틀어주고 한 이래 보여도 한 200석 정도 돼요. 거의 만석이고 아무래도 야외라서 계절 영향이 많이 받네요. 이게 저희 직장 이름 펠라 푸리어링 고 양조장이에요. 양조장. 요 앞에 보이는 배는 놀이터, 애들 놀이터고요. 그리고 저기 잔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책임지고 있던 피쉬앤칩스 레스토랑입니다. 아, 여기서 전에 살몬이랑 김치찌개 영상 찍었었는데 레몬 자르고 있는 그랜트. 이제 얘가 여기 인차지할까요? Brother, say goodbye to Subi. You broke my heart, Subi. I'll never forgive you. I love it. Yeah. 여기가 저희 주방이고요. 피쉬앤칩스라서 뭐 튀김 요리, 그리고 그릴 Why 요리, not? 이 정도밖에 없어요. Which basket? Why you just smiling? Don't stop Because I smiling. didn't know if you needed more of them. Oh, that's enough. Thank you, Braden. What are you doing? I've been here for your last day. Yeah, just say goodbye to me. Bye, Subi. I'm gonna miss you, mate. I'm not. 이제 서비스 하기 전에 약간 준비하는 시간인데 이때는 좀 널널해요. 많이 바쁘지 않고 그냥 재료들 채우고 뭐 간혹 들어오는 음식들 내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사람이 많은 건 아닌데 보통 이러다가 확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오늘 원래 비가 오기로 된 날이라서 쉬엄쉬엄 일할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오네.
이제서야 비가 오네요. 아주 아주 많이. 그래도 요 사람 많은 거 봐요. 엄청 많아. 비도 오는데 어떻게 걸어왔는지, 아니면 비가 와서 못 나가는 걸지도.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 마지막 날이고, 이제 여기는 그만. 차오.